손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시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더빙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전반적인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부 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교육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 5. 종이 조각의 응용. 평면에서 입체를 만드는 과정은 소묘나 페이퍼 아트 과정이나 표현 방법의 차이일 뿐 그 기본은 같습니다. 소묘에서는 빛을 설정하여 입체 형성을 위한 밝은 면, 어두운 면 등의 완성도를 올려 완성을 하듯 페이퍼 아트에서도 종이 기법을 통해 볼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완성된 작품에 실질적인 빛이 비칠 때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이 됩니다. 가 평면 상태. 휴묘에서는 전체 형태를 선으로 그립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는 도안을 바탕으로 컬러지에 옮겨 그린 후 커팅된 평면 상태와 같습니다. 나 큰 덩어리를 잡는 단계. 소묘에서는 큰 면을 나눠 명암 작업을 합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는 종이 기법을 통해 큰 면에 볼륨 작업을 합니다. 다 면 묘사하는 단계. 큰 덩어리의 작은 면들을 묘사합니다. 위는 구라는 단순한 형태이기에 작은 면들이 없을 뿐입니다. 페이퍼 아트에서도 작은 덩어리 묘사를 진행합니다. 라 완성. 소묘나 페이퍼 아트나 나다 과정을 반복하며 면들의 밀도를 높여 완성합니다. 파트 5. 다시 2일. 응용 1. 그림 A. 우리는 가 아이의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아이는 멀리 있기에 선명히 보이지 않으며 저 멀리 산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림 B. 가 식물은 우리 시야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나 배는 그 다음에 있고 다 사는 가장 멀리 있습니다. 그림 A의 가 나다는 그림 B의 가 나다와 같습니다. 먼저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눈은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형태나 색깔이 선명히 보인다는 것이며 잘 안 보인다는 것은 형태나 색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페이퍼 아트에 응용하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선명한 컬러 종이이며 묘사가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 5. 다시 2. 응용 2. 그림 A와 같은 실사에 가까운 입체형 작품에선 표현의도가 있지 않은 한 시점에 의한 공간감 표현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림 B는 종이 조각 표현 방법에 주로 사용하는 부조형 작품이며 시점에 의한 공간감 표현이 필요합니다. 전 과정에서 공부했던 우리와 가까운 것은 선명한 색상과 면 묘사가 많다는 것을 아시겠죠? 가는 부조형 가일과 평면형 가일을 조합해 공간감을 표현한 상태입니다. 나다는 나와 다중 밀도가 높은 것은 나입니다. 작품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면이 세분화되고 그 면의 묘사가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 객체가 여러 개일 때는 크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나 총 정리해봅니다. 대형 작품에선 공간감 표현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에게서 가까운 것은 A1일입니다. A1일에서 멀리 있는 A1이 설명입니다. 지금 작품은 동일색의 작품이라 컬러톤으로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면의 개수나 면의 크기, 묘사가 적다는 것을 아시겠죠? B1과 B2 전보 때도 실 작품에선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은 과장된 의도로 표현된 예입니다.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기본 미술과 페이퍼 아트를 접목해 멋진 구현을 해보세요.